자, 본 유튜브는 야나두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유튜브입니다. 너도 나도 야나두. 문득 게임을 돌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. 아템 카트를 타고 스피드전을 돌면 안 되는 것일까? 아이템전에서는 아이템 카트를 타고 스피드전에서는 스피드 카트를 타야 하는 것일까? 아이템전에서 스피드 카트를 타면 안 되는 것일까? 당연히 안 된다. 팀원한테 욕 처먹는다. 그럼 반대로 스피드전에서 아이템 카트는 왜 다들 안 타는 것일까? 궁금해서 내가 한번 타봤다. 난 왕크세종 본인은 아이템 카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 위주로만 리뷰했다. 놀랄 만큼 무거웠다. 백기사 랑급이 비슷할 정도였다고? 로치 2만짜리 기간제 카트라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많이 무거웠고 무거운 만큼 몸빵이 센지는 모르겠다. 속도도 생각만큼 안 났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대의 사람들이 있으면 크게 뒤처질 것 같다. 생각보다 몸빵이 좋은 카트였다. 초반 몸싸움을 잘 버티는 모습에 잘만 하면 좋은 카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 말고는 큰 장점이 없는 것 같다. 드립감은 내가 느끼기엔 상급이었다. 스피드 카트 중에서 고르라면 솔라 정도? 참고로 본인은 네온이 솔라보다 드립감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다. 네온만큼은 아니었지만 솔라에 비빌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드립감이 좋았던 것 같다. 드립감이 조금 무거웠다. 굳이 비교를 하자면 퍼플 미티어 느낌이 났다. 끌려면 끌리긴 했지만 끌기가 잘 된다고 생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. 아이템계의 솔라다. 차 크기가 작아 라인 파악에도 좋고 드립감도 나쁘지 않았다. 하지만 그 외 좋다고 느낄 만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아템차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쓰지 마라, 쓰레기다. 앞뒤 간격보다 좌우 간격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실제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탑승감이 상당히 이상했다. 심지어 부스터를 쓰면 좌우로 카트가 더 길어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길어지는 거 맞다. 쓰지 마라. 몸빵도 평타 이하였고 드립감도 평타 이하였다. 조금 좋은 스톰을 타는 것 같았다. 그래도 차 크기는 이상적인 크기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다. 하지만 앞서 말한 단점들로 사람 맞는 공방에서 플레이하기에는 무리가 꽤나 많을 것 같았다. 오토바이치고는 드립감이 좋았다. 외형으로 볼 수 있듯이 차 크기도 작기 때문에 라인은 소홀하게 타진다. 몸싸움은 약했지만 무료 아이템 카트인 점을 생각하면 좋은 것 같다. 그래도 역시나 타보면 아이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. 활행이 스쿠터랑 별 다를 바가 없었다. 패스. 조작감이 많이 가볍다. 너무 가볍다.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싸움에 정말 취약하다. 그냥 느낌이 이상했다. 조작이 힘들었다. 특히 코너링이 조금 힘들었는데 드립감이 무겁고 카트의 크기가 조금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었다. 유일하게 눈 감고 타면 스피드차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이었다. 뻥이다. 눈 감고 타면 망한다. 드립감도 최상급이었고 그 외 성능들도 준수하기 때문에 랭킹전에서 타도 무난할 정도로 좋은 카트였다. 단점은 비싸다. 이렇게 스피드전에서 타본 아이템 카드들에 대한 리뷰를 마쳐보았다. 본 리뷰는 왕클사 중에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였다는 점 알아주길 바란다. 초밥!